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이은영입니다. 해마다 4월이면 한국에서는 연분홍 벚꽃이 봄날을 장식하는데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도 어느새 성큼 다가온 봄을 만끽하기 위해 지난 주말 인파가 대거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현장으로 지금 가보시죠. 벚꽃나무가 즐비하게 심겨있는 인공호수 타이달 베이신. 이곳은 워싱턴에서 가장 유명한 벚꽃놀이 장소입니다. 지난 주말 포근한 봄날씨가 이어지면서 활짝 핀 벚꽃을 즐기러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는데요. 시민들은 바람에 날리는 꽃잎을 맞으며 불쑥 다가온 봄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So I was born and raised in Washington, D.C., and now I live in Howard County with my daughters, and I never took advantage of the beauty of the cherry blossoms. This morning I thought, hey, let's do it this day. Go down and see the cherry blossoms. So I'm really enjoying and appreciating being here. 1912년 일본이 워싱턴에 3천여 그루의 벚나무를 선물했는데요. 이후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미국 전역에서 가장 큰 벚꽃 축제, 체리 블로썸 페스티벌이 해마다 열립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분홍빛으로 쭉 뻗은 길을 따라 호수를 크게 한 바퀴 돌면 워싱턴 기념비, 제퍼슨 기념관까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진을 찍어도 화보 사진을 남길 수 있을 만큼 아름답다고 하네요. We walked down the Potomac from Lincoln Memorial and it was just fantastic. 온 세상이 핑크빛으로 물든 광경. 생각만 해도 참 황홀하죠? 수술 중 환자에게 암이 의심되면 의사는 의심되는 조직을 잘라내 검사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은 의사나 환자에게 둘 다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펜 하나로 몇 초 만에 암을 진단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매스펙 펜이란 이 발명품은 한 번의 터치만으로 바로 암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Well, it's a game changer because I was doing a case the other day with a surgeon and we had to wait an additional 2 hours because the current method takes that long. 의대생이자 공동 발명가인 아이린 지디바 씨에 따르면 이 펜이 20초 만에 암 결과를 전달할 수 있고요. 환자의 조직을 잘라내 검사하는 전통적인 방법보다 환자에게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That process usually will involve taking out some of the tissue, which means cutting it from a patient. Our technology can detect cancer inside of a tissue without cutting it or altering it. 펜에서 나오는 물 한 방울이 암이 의심되는 조직에서 분자를 끌어당깁니다. 그 후 이 물은 질량 분석기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조직에 암세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 20초 만에 의사는 절개할 부분과 절단하지 않을 부분을 알 수 있다고 하네요. We've done testing on human tissues that have been taken out of patients, and those have shown 96% accuracy detecting cancer from not cancer. 2년 반 만에 펜을 개발한 지디바시 팀은 앞으로 1년 안에 미국 유명 대학의 수술 현장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의료 기술로 암이 정복되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최근 기네스가 인정한 세계 최장수 할아버지는 바로 일본의 마사조 노나카인데요. 마사조 할아버지는 1905년 7월 25일에 태어나 올해로 만 112세입니다. 고향인 일본 홋카이도 북부 아쇼로에서 농사를 짓고 벌목을 하며 살아온 마사조 할아버지는 휠체어가 필요하지만 여전히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하는군요. 딸기 케이크처럼 달콤한 디저트와 과자를 좋아하고요. 따뜻한 봄날 햇볕을 쬐며 신문을 읽는 취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자동차들이 고속도로 위에 그려진 하얀 선 위를 질주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니 멜로디가 들리는군요. 이곳은 네덜란드 북부의 한 마을에 있는 노래하는 고속도로인데요. 자동차가 60km 속도로 달릴 때 소음선이란 하얀 선을 밟으면 멜로디가 연주되도록 설계됐습니다. 소음선은 원래 졸음 방지를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멜로디를 밤낮 없이 들어야 하는 동네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줘서 소음선을 운영한 지 단 하루 만에 중단했다고 하네요.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인 리비우의 시의회 앞 광장이 수상 전투 경기장으로 변신했다는데요. 오늘의 화제 영상입니다.